안녕하세요. 안자천재 윤쌤입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의 뜻, 요건, 처벌,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를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정당방위, 발을 정, 마땅당, 막을 방, 지킬 위. 정당방위를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바르고 마땅하게 막고 지킨다 그런 뜻이죠. 바르고 마땅하게 막고 지킨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입니다. 개인이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가 입법 취지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갖춘 행위라면 얼핏 봤을 때 범죄인 것 같아도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당방위로 상해를 가했을 경우 이는 상해죄에 해당한 행위가 되지만 그 상해를 위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는 위법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상황을 참작해서 무죄를 선언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는 교통안전행위로부터 폭행, 극단적으로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타인의 방어를 위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원래는 범죄여야 할 행위를 예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국가가 선언하는 것이므로 수사를 통해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밝혀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가 아니게 되므로 보통 민사 책임도 면제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익을 보시겠습니다. 법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상의 이익 또는 가치를 뜻합니다.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 요건이라도 빠진다면 처벌됩니다. 첫째로 현재의 침해일 것입니다.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이 현재에 있어야 합니다. 어제 너에게 구타를 당했으니 오늘 내가 공격해도 정당방위이다. 혹은 너는 틀림없이 내일 나를 폭행할 것 같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성이 결여되어 있죠. 상대방의 공격을 제압하고 나면 더 이상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도 등을 묶어놓고 때리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격자의 흉기를 빼앗아 무력화시켰다면 그 이후에 공격자를 역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침해는 흉기를 뺏음으로써 종료되었습니다. 부당한 침해일 것입니다. 부당성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에 의한 법익 침해는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합니다.
강도 현행범을 경찰이 몽둥이로 때려 진압하려는 것을 강도가 경찰이 나에게 신체적 침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도의 행위는 정당 방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서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침해의 함으로 원칙적으로 자연물이나 동물 등에 의한 침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에 의한 침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애완견이 이빨을 드러내고 덮쳐온 것은 개주인의 부주의로 초래된 부당한 침해에 해당되므로 정당 방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정당 방위의 합법적인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당 방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정당 방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 방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나 개인적 법익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산적 법익은 개인적 법익으로 취급됩니다. 방어 행위는 침해의 방어를 위해서 적절한 행위여야 합니다.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적 방어도 포함됩니다. 또 방위 행위는 주관적 방위 의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위 행위가 침해 행위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위 행위가 적절했는지의 문제입니다. 방위에 필요한 행위여야 합니다. 침해 법익과 보호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유효한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어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유도하고 이에 대해서 정당 방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과잉 방위가 있습니다. 과잉 방위. 과잉 방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 행위가 정당 방위의 행위가 지나쳐서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제2항은 상당성을 결여한 방위로서 과잉 방위, 또 제3항은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부족해서 면책적 과잉 행위로 구분됩니다. 판례가 과잉 방위를 인정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잉 방위를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 명의 사람에게 집단 구타 당하면서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둘러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수차례 수세에 몰리자 깨진 병을 들고 대항한 경우,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책적 과잉방해를 보시겠습니다. 면책적 과잉방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처와 극장 구경 후 귀가 도중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농구화를 신은 발로 한 차례 걷어차 사망하게 한 경우, 야간에 만취자가 식칼을 어머니의 목에 들이댄 상황에서 목을 조르며 뒤로 넘어뜨려 질식사하게 한 경우, 또 집단 폭행을 당하던 중에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다가 상대와 함께 넘어져 옥신각신하던 과정에서 병이 깨져 상대의 귓바퀴가 절단된 경우, 이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한자전제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